안녕하세요, 겜조TV의 슬루스입니다. 리니지2M이 25일 서버 이전 이벤트를 실시함과 동시에 신규 전설 클래스 프린테사를 비롯한 다수의 신규 클래스 그리고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25일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리니지2M으로서는 첫 번째 캐릭터 서버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사용 중인 캐릭터 정보와 보유 아이템 등을 130개 서버 중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이벤트로 3월 31일 새벽 1시 59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버 이전은 계정당 1회, 45레벨 이상 캐릭터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서버 이전 완료 시 게임 알림을 발송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이전을 희망하는 서버와 같이 즐기고 싶은 이용자의 닉네임을 댓글로 남기는 친구 따라 서버 이전 이벤트, 세 가지 퀴즈를 푸는 방식의 연탄2의 서버 이전 퀴즈 이벤트 이종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게임 헤드셋, 구글 기프트 카드 등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신규 전설 클래스 프린테사는 주무기 단검, 부무기 한손검을 사용하는 클래스로 이전 단검 전설 클래스 아리아가 부무기 활을 사용하던 것과 달리 근접 전용으로 등장하여 주스탯 영향 없이 무기 수합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또한 부무기 한손검의 영향으로 기본 콘스탯 역시 높게 잡혀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규 영웅 클래스로는 아이린과 나딘, 토발드가 추가됐습니다. 아이린은 주무기 이도류, 부무기 단검을 사용하는 캐릭터로 이도류 영웅 클래스 중 가장 높은 어지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각성 스킬은 이아나, 발란키와 동일하게 댄스 오브 퓨리, 송 오브 헌터, 소닉 레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딘은 주무기 활, 부무기 지팡이를 사용하는 클래스로 활영웅 클래스 중 가장 높은 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무기가 지팡이지만 정작 인트와 위즈가 최전치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그만큼 덱스, 콘, 어질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각성 스킬은 세리엘, 바나민과 동일하게 인탱글, 스탠스 오브 스카우터, 얼터미트 이베이전, 하이어 아크로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웅 클래스 토발드는 주무기 오브와 부무기 한손검을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각성 스킬은 카디아, 카이샤와 동일하게 저지먼트, 오라플래시, 홀리포커스, 디바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 클래스 중 인트와 위즈 두 스탯 모두 최고치를 가지고 있어 사냥 면에서 효율이 좋은 클래스입니다. 다만 그만큼 콩과 어질이 낮습니다. 신규 희귀 클래스도 추가된 노블 클래스는 희귀 등급의 클래스 마스터들과 스펙 총함이 똑같으면서도 각성 스킬을 두 개 보유하고 있어 클래스 마스터보다는 좋으면서 로얄 마스터보다는 낮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고급 클래스로 추가된 6종은 컬렉션 외에 큰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스가 추가되면서 동시에 신규 클래스 컬렉션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고급 클래스인 베테랑 시리즈가 추가되면서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클래스 컬렉션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클래스 업데이트와는 별개로 계승자 스킬과 아이템 컬렉션도 추가됐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계승자 스킬은 전설 2종, 영웅 6종, 희귀 6종으로 영웅급까지는 아이나사드 사제를 통해 습득할 수 있으며 전설 스킬은 제작을 통해서만 획득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계승자 스킬은 더블 확률이나 스킬 데미지 증폭, 경직 내성 등 보옵션 능력치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템 컬렉션의 경우 신규 계승자 스킬이 포함된 컬렉션으로 면역무시나 저항 등의 옵션이 붙어 천천히 획득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리니지2M의 11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격전의 섬과 파괴된 성체에 상위 레벨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50레벨 던전 위에 55레벨 입장 제한 던전이 추가되어 난이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획득 경험치가 한층 더 풍족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50레벨 입장 던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리니지2M 25일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니지2M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겜조TV의 슬루스였습니다.